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의 프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네,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에서는 전문가와 지명 인사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욱 밝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단서 제공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국 조선족은 천이민족으로서 스스로의 고유 민속문화를 갖고 조선 반도로부터 최초 중국의 동북지방에 정착하여 생활을 해오면서 차츰 중국 내 여러 민족 군체와의 융합 발전에서 스스로의 민족문화와 민속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고향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민속문화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놓는 연결고리로 또 수단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전통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민속문화는 계승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속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화제로 갖고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감 토론방에는 원 주문화국 국장으로 탄핵간 사배우셨던 김희관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 민속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하기에 앞서서 이 민속이라는 이 두 글자의 개념과 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민속이라는 제재가 참 좋네요. 예. 민속문화를 이제 이해를 하자 하게 되면 우선 우리 민족이 혼이라는 이런 그 큰 더 큰 개념을 앞세우고서 민속문화를 이제 이어간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혼이다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민족이 얼 혹은 뭐 민족의 넋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민족이나 자기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혼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겠죠. 예. 이 민족의 정신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쌓아온 그 민족의 업적과 거기에서 생성된 그 민족적인 심리, 네. 정신 상태 이런 것이고 또한 그에 잇따르면서 이 민족이 이제 생활해 오면서 쌓아놓은 그런 쌓아온 그런 문화 이런 그 정신 세계 심리 요소와 이제 문화 요소가 결합되면서 자연히 자기 민족의 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혼이 이제 얼이라고도 하고 이제 넋이라고도 하는데. 함께 민족의 이 혼이 얼마나 이제 깊고 높고 장원하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그 민족의 번영하고 직접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으로서 우리의 이제 혼을 훌륭한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높고 깊고 거대한 재물을 정신 재물을 가지고 있는 혼입니다. 그 이런 혼 가운데는 꼭 이제 문화의 인서가 있다고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도 여러 가지 방면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민속문화라는 그런 이제 영역을 매일매일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민속문화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문화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문화지. 이 생활문화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식주행 뭐 이런 거 이식주행 관혼상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금기수화 예 이래서 가야금을 치고 그 이제 장기를 두고 뭐 이런 거 금기수화 서예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농악을 하고 유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리 문화가 또 따라오고 뭐 이런 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 민속의 이런 맥의 생활의 맥의 세절이 다 이제 문화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속 문화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민족의 거대한 이런 그 민속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런 민속 문화는 이전 역사가 오래죠. 우리 민족하고 동반했으니까. 우리의 생활하고 동반한 축적이니까 네.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면 민속문화도 5000년이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민속문화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리되고 그 조리화되면서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곁들이면서도 또 이제 그것이 책으로 묶어지고 영상으로 재현되고 또 후세에게 이제 전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민속문화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문화고 우리하고 매일 같이 동거하는 이런 문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요. 민속문화 하면은 뭐 민족의 혼이다, 민족의 얼이다, 이제 소박한의 생활 문화의 뜻으로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중국 조선족은 이 처리 민족으로서 오늘까지 약 150여 년간 이 중국이란 이 땅덩어리에서 생산 생활 활동에서 종사를 해오면서 이 스스로의 고유 민속 문화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조선족의 민속 문화 맥락과 그 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지난 4월부터 연변 천지 조선족 민속문화연구원에 이제 초빙이 돼서 그분들 후대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직함은 이제 총고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민속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해주고 같이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이제 전수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이식 주행이 네 가지만 봐도 우리가 매일 떠날 수 없는 이런 우리 생활 습관이거든요. 옷은 무슨 옷을 입느냐? 우리가 이제 종종 백이동포다, 백이동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민속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 삼베옷을 입었거든. 예, 네. 삼베옷을 입다가 우리 조상들이 삼베옷을 입는 것이 검은색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해서 또 너무 흰색은 아니었어요. 삼베본신이 그랬으니까. 삼베본신이. 그러나 이제 후에 와서 점점 이제 비단이 있게 좀 명주가 있게 되고, 네. 누에 꽃이 해서 명주에, 그것도 새탄 옷을, 새하얀. 그러다가 이제 후에 또 목화가 있어서, 사실 이 목화씨는 문익점이 이제 중국 명나라에 유학을 왔다가 목화씨를 매달 가지고 가서 이제 번식을 시켜서 우리 고국에서 그게 번성하고 해서 목화가 나오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광목이 나오죠. 그걸 이제 염색을 안 하고 그대로 입는 거. 특히 이제 조선 왕조에 와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이제 유교를 숭상하면서 순결을 추구하니까 인이요, 효요, 예의요 이러면서 이제 선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귀족층은 물러가고 사대부층이 생기고 백성이 생기면서 흰색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흰옷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도자기에서까지도 백자항아리다.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흰 깨끗함을 추구하는, 순결함을 추구하는 이런 숭고한 사상이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이런 민속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또 이밥도 흰 거라고 누가 또 웃음거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설기떡도 희고 무슨 이제 쉰떡도 뭐흰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름판에서 이제 골보도 이제 흰 걸로 치고 흰색을 추고, 이식주행에서 이제 흰 옷, 백이민족 뭐 이런 것들이나, 시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심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이밥을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이게 조선반도로 말하면 남쪽에, 황해도 이 남쪽에서 이제 수전이 많아서 모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이제 이밥의 밥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제였고, 특히 150년 전에 중국 조선족이 이제 천이민족으로 동북 땅에 오고 연변 땅에 오고 해서 두만강가에, 압록강 강변에, 송화강 양안에 살면서 줄기를 따라가서 이제 수전을 개발하고, 예, 벼를 생산해서 이밥을 먹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식 문화가 확고하게 이밥을 중심으로 한, 밥심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식으로 되고, 주거 환경이라는 건또 이제 초가집인데, 초기엔 초가집이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기와집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특유의 우리의 주거 문화가 또 이제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제 또 번영하는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행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예, 걷지 않으면, 배낭을 메고 걷지 않으면 이제 소수레를 타고, 혹은 이제 더 부자들은 이제 말 타고 가는 이런 행위였는데, 아무튼 이런 이식주행, 우리 민족으로서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이식주행을 형성한 거거든요.
또한 이제 관혼상제라 해서 관이라 하게 되면 이제 남자아이들은 16살이면 어른이 된다고 해서 머리를 쫑치고 이제 네. 관을 갓을 씌우는 어허. 이게 이제 관이식이거든. 예.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14살이면 성년이 됐다, 처녀가 됐다 네. 해서는 역시 이제 댕기에다 빨간 댕기를 응? 머리에다 예. 외태에다가 빨간 댕기를 드리우고 그래서 그렇군요. 넌 처녀가 돼서 시집을 갈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이거든. 상이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하면 할머니가 세상을 떴다 하면 저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는 이제 속옷을 그분의 속옷을 가지고 북녘 하늘을 향해서 휘저으면서 네. 혼을 불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염을 잘해서 보내드리는 이 상. 예. 이래서 그때는 황두막이라 그랬죠. 상녀가 나가고 의이의함이 울소리와 함께 나가라. 상제 이래서는 이제 세상을 뜬 분을 위해서는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설날 아침 예? 혹은 추석 이럴 때는 이제 산소를 보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뭐 이런 예의가 있었고 상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혼상제가 이루어지고 등등이겠죠. 예? 쭉 이렇게 나가면서 관혼상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금기수화락 해서 가야금을 배우고 처녀아이는 가야금을 배우고 이제 남자는 서예를 배우고 서화를 배우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또 수천을 놀고 뭐 이런 거 이런 오락. 그 다음에 이제 농악을 노는 거. 네. 대부분 농군들이니까 이제 농사철이 한동안 쉬게 되면 모내기 하고선 쉬는 동안에는 농악놀이를 하고 혹은 또 유희를 하고 유희라는 것이 뭐 널뛰기도 하고 그네뛰기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또뭐 이제 사냥놀이 활쏘기 뭐 이런 거 유희도 하고 그런 이런 문화가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간 퇴색되지 않나는 그런 글쎄 안타까움도 그게 지금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네.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자꾸 사라지는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민속이 이제 아주 유희가 진행되고 또 나중에 좀더 와서는 이제 옛날에 타령이 민요로 네. 되면서 노들강변부터는 시작해서는 또 신민요가 쭉 나오고 후에는 뭐 트로트라 해서 네. 대중가요들이 쭉 나오고 이러고 거기에 또 희극이 따라오고 연극이지. 네. 그래서 악극이 있는가 하면 무슨 화극, 연극이 심판오름에 일본서 들어오고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는 연극이 이제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무성영화를 시작하면서 이어지고. 그래서 1926년에 우리 저 나홍규는 이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의 아리랑이 주제가 된또 아리랑이라는 이런 노래가 이제 전국에 퍼지는 이런 그 거사를 이렇게 정말 거사지요. 네네. 문화 사상의 거사. 그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중학교는 우리 저 명동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용정의 명동학교를 다니고 회령 사람인데 명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뜻을 키워서 이전에 철도공돌이 아리랑을 부르던 걸 기억해서 철도 그 부설을 하던 노동자들의 아리랑의 소리를 이제 그걸 회고하고 당시에 또 경기도의 아리랑, 정선의 아리랑 이런 걸 이제 수집을 해서 그 영화의 주제곡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게 민속문화가 쭉 오면서 우리 민족의 자기 특유의 이런 문화체계를 이룬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후대들에게는 참큰 향수가 아닐 수 없다고 네. 보지.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참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 뭐또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로 문자 잃어간다는 또 민족이 통화되나 참 못내 우리 국장님도 이런 지상의 글도 많이 발표해서 안타까움도 많이 표현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민속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는 또 언어와 문자를도 말하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옛날에 우리 민족의 역사사에서 정말 보게 되면 한자를, 한문을 쓴 역사가 2000여 년이에요. 네. 그렇지만 1446년 그 세종대왕 때부터는 훈민정음이 네. 나와가지고 우리 한글이 있어서 참 이제 한글로 백성들이 배울 수 있게 훈민의 정음이다. 훈민의 그 민은 이제 백성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 서민들이 어떻게 우리 글을 알아? 우리 말을 적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세종대왕의 그 생각이어서 그런 글을 창제를 했는데, 그것이 후에는 정말 얼마나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글로 된 시조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한글로 씌어진 그 17세기 말에 이제 쓰여진 디미방이라는 그런 그 음식 처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완전히 한글로 써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히지.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말, 우리 글도 그렇게 어렵사리 쭉 이어오고,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의 그 만학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 글은 죽지 않고, 예? 조선어를 그냥 살려오고, 특히 주시경 선생은 그 엄난한 험난한 세상에서도 조선 말의 이제 문법 책을 이제 창제하셔서 출판까지 하고, 그 연도를 대개 보니까 1920년대더라고요. 네. 저에게도 그 책이 한 책 있는데, 예. 주시경 문법이라는, 보면 처음에 보게 되면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네네. 네? 익숙하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길 없으면. 네. 이렇게 한글로 그걸 적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한글이 지금처럼 서법이 좀 달라요. 네. 아무튼 우리 글이거든. 그게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속문화의 보존과 발굴 등 삽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계승 고향의 삽도 참 중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 혹은 또 갖춰야 할 그 자세를 두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예. 예,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이 중국 조선족 사회가 200만 인구의 이 사회가 참 급속하게 지금 위축하고 있거든요. 위축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참 그 서러울 정도인데,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중국 조선족 인구만 해도 70만 이전 넘었어요. 네. 그 법무부에서 이제 네. 공포한 숫자에 보게 되면 작년에 벌써 이제 접근했다가 이미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미국, 일본, 전 세계 몇십 개 나라, 몇 년 전에 그 통계에 하면 80여 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라파에도 그 많은 나라, 아프리카의 남아메리카까지 네. 우리 중 인민조선족들이, 중국 조선족들이 나가 있고 네. 그렇거든요. 이래 나가 있으면 확산되니까. 그리고 또 동북 삼성의 집거지에서 특히 연변이라는 데서 관내로 가서 이제 북경의 왕징의 뭐 네. 이제 상해 산동 반도의 광주까지 전국에 펴지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조선족 사회가 급격히 위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슬람을 떠나서 이스라엘 떠나 전 세계로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2차 대전 후에 또 자기 나라를 찾아 들어오잖아요. 네. 고귀한 것은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2000년을 흩어져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문화, 자기의 민족의 혼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재생하는, 그리고 또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민속문화연구원. 네. 예, 여기에서 바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고 해서 이런 걸 세웠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종지가, 연구원의 종지가 바로 민족의 혼, 민속의 정.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연구원을 이제 운영하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를 치고. 네네. 우리 결심이 손 꼭 잡고 이제 잘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정신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제 사회에 전파하는 얘기. 특히는 이제 민속의 정을 나누자 하는 이런 또 취지하에서 정말 민속을 다시 이제 발굴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초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네. 저희 생각은 이제 고의 나이지만 이제 여생을 바쳐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래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보면에 그 선에서 얘기 해드렸지만 그 우리 지금 연변이라든지 동북 각지의 이제 주거지의 조선족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면서 네. 농촌에 보면 지금 빈 마을이 많아요. 예, 정말 그 초가집이 불이 안 켜지는지, 불이 켜져도 가보면 할머니하고 손주들이 있고 이런 집들이 많고,
또 그리고 가장직물을 많이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처분해버려서 가장직물의 옛날에 고전의 그런 물건들이 거의 없어졌어. 듣는 말에 하면 그럴 때 이제 그 골동품을 주는 이런 분들이 여기 연길 시내라든지 각 시내에 이제 그 한족 분들이 네. 예, 그 밀찰 밀고 가서 막 사드린 아하. 거예요. 항아리요, 물동이요, 예. 예, 사람박이요, 반다디요, 무슨 식장이요, 뭐 이제 그 집에 값이 가는 그런 모양새 나는 건 다 사드렸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 급격히 자라난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 지금 우리 다 친구랬는데 그분들이 그러지 그때는 떠나가느라고 뭐든 막을 값을 들어 주더라는 거지. 자기가 한 집에 걸 하루에 다 못 실었다 얘기야. 이런 정도로 막 그 민속품들을 유실이 되네 많이. 네, 예.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나오고 이래서는 예, 바깥에서 온 분들이 정말 서울서 온 분들이 막 사가고 그렇죠. 심지어는 들어보면 반다디를 말입니다. 그 좋은 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때로만 해도 70년 100년 되는 반다디 반짝반짝한 걸 몇십 개를 사서는 그걸 이렇게 각을 뜯는데요. 어허. 각을 뜯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 콘테나에 실어서 서울과 아. 다시 맞춰서는 고가에 팔아요. 고가에. 네.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연변에 어떤 분들은 정말 지향적으로 아 저분들이 우리의 좋은 물건 다 사가는구나. 그때는 그걸 깊이는 모르고 그분도 막 결심하고 자기 한 매달의 노임을 막 퍼부으면서 예. 남이 사가자는 아, 반다리 도자기를 예, 막 사드렸어요. 예. 20여 년간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민속원 원장하는 김 원장이에요. 김 네, 원장. 아, 좋은 일을 샀네요. 예, 그분이 원래 연길시 농업은행의 부행장인데 예. 부행장 재직 기간에 이런 현상들을 보고 뭐인가는 자기도 충격이 와서 응? 충격이 와서 그걸 막 사드렸어요. 20여 년 동안 네가 사면 내가 더 고가로 산다 이런 각오로 사드리고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물질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연구원을 꾸리는 거예요. 도자기도 몇백점 몇백점 개다리 밥상도 60개나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이럴 정도로 예, 우리가 참 지난 물품들 고품스럽더라고요. 고품스럽게 예, 밥 보셨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단오날에 6월 22일 날 그 단오날에 우리가 개원식을 하면서 손님들 청해와 점심을 대접할 때는 몽땅 그 이제 그 수집해 놓은 개다리 밥상 가지고 뭐다 밥상 처리해 드렸거든. 네. 찰떡에다가 그래. 이제 막걸리에다가 신떡에 이렇게 쭉 해주니까 그 장면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연구원이 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뭐 발굴 수집, 뭐 체험이라든가 뭐 국제 교류 아, 그런 것도 있죠 앞에 아래 이제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톡이라든지 도자기 이제 도자기에서는 또 뭐 이런 그 톡이라든지 네, 네. 예, 이제 보려청자 분청 조선 백자, 네. 해주 백자 뭐 이런 걸 많이 수집을 해놓고 뭐 목기라든지 이래서 목기군 가군해서 반다디라든지 그 값이 있는 거. 북경에서 오신 그 전문가님들이 그 진달래 광장에서 전국의 소수민족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민예품 전시회를 하는데 네. 우리가 좋은 그 반다디를 하고 이제 도자기를 내놨더니 이 반다디는 국보급이라고 예. 국보급이라. 판정을 내렸어요. 네네. 그리고 밤중에 그 바쁜데 우리 저 연구원이 찾아오셔서 다 이 전시품을 보더니 좋다. 너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데를 좀 보기 드물다. 이러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고궁의 서예 전문가 교수님이 그 전문가가 쌍고창이라는 선생이 뭘 써달라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민족이 험, 민속이 정. 여섯 글자 한자로 써달라 하니까 좋다. 그걸 여섯 글자를 써주더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문급에 이제 그 휘호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이제 사회에 반환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 사회 활동을 조직합니다. 이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이제 사회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 성인들 못에다가 이제 구경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조담도 하고 이런 여러 번 했어요. 특히는 소학생들을 네. 중앙소학교, 신흥소학교
학생들을 몇번 정했거든요. 정해지지 보여줘요. 그러면 생전 보지 못하던 것들. 심지어 학부형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따라오셨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겁고, 세상에 보지 못한 물건들이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 어머님들께서, 할머님들께서, 여기 우리 물동이가 있는데, 물동이를 이어서 물 길어 본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없어요, 벌써. 한 50대 되는데 벌써 물동이 이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0년 그렇죠, 안 그렇죠. 썼거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물동이는 참 복유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물동이의 역사만 해도 3,000년이에요. 3,000년. 그 무슨 얘기인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물동이의 이 모양새 본신은 3,000년 전에 처음 나타난 물동이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단독 맞은편에 네. 고국에. 옛날에는 신의주가 없고 의주 마을이 있었어요. 농촌에. 거기서 토기를 구웠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구워낸 모양의 물동인데 그게 지금 모양이에요. 지금하고 그때가 조금 다른 것이 그저 주둥이 그 부분이 조금 지금이 낮아졌어요. 그때는 좀 뽀죽하게 올라와 있고 날카롭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동이가 그 모양 그새라고 그 모양대로 지금 유지해온 것이 우리 민족으로부터는 민족의 문화를 지켰고 현대말로 하면 그 디자인을 지켜왔다는 이런 좌우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참. 자, 오늘 잘 들었다니 수학이다 이거지. 그러고 학생들 보고 창관을 쭉 해서 이제 모든 걸 보게 한 다음에 작문을 쓰라 했어. 그 자리에 있어 일기를 종이를 한장 놓아주면서 그래요. 인상이 옆에서 이제 남겠네요. 일기를 아주. 쓰라고 그랬더니 막그 중에 여학생 한 학생이 어떻게 썼느냐. 오늘 민속원에서 창관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물동이가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 무용대에서 물동이 춤을 추는데 앞으로 물동이 춤을 출 때는 꼭 물동이의 3,000년 역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추겠습니다. 이런 일기를 그 자리에서 감동이에요. 썼단 예, 말이에요. 아유, 참. 우리가 오히려 감동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아, 이게 우리가 민속 문화를 사회에 전파하는 이력이구나. 그런 걸 진짜 느꼈다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학생들에게는 정말 뭐인가는 잘 배워주면 뭐인가는 꼭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참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고서 우리 저 단오존 날에도 좋고 동짓 날에도 좋고 또 이제 학생들이라든 어른들 모시고서 단오절 특히 그 동지에 지난 동지에는 이제 팥죽까지 쓰면서 같이 오, 팥죽에다 아주 새하신까지 단란하게 이어서 활동도 잘 잘하시네요. 끓여서 이제 나누어서 잡수면서 모임은 또 재밌게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제 단오절이라든지 행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또 전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단에 이래서 참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활동을 많이 해서 불과 반년 넘는 사이에 장백상 관리위원회 이도백화지의 그 예전 그 국가 행정기관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급과 동급인 그런 곳인데 거기에 문화국이 있어요. 원광 신주위가 있어요. 문화신문방송국이 거기에 이제 장국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또 전시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그림으로 민속으로 장백산을 말한다 이런 제목의 우리 전시회를 하겠다. 좋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속품과 우리의 미술품, 백두산을 그린 그 미술품들이 많아요. 조선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수상품이 우리가 몇백 폭이 돼요.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백두산을 그린 화폭들을 쫙 핀데 어떤 큰 화면은 이 벽만큼 커요. 벽의 그럴까요? 대절간처럼 큰거 맞아요. 보장 그걸 한 벽을 채웠어. 그리고 이제 우수한 그래서 그림으로 장백산을 말하다 이런 전시회를 11월 6일에 개막을 했는데 개막을 할때또 가관입니다. 우리 여기 연길에서 미술가 협회, 뭐저 민속 협회, 그다음 서화 협회, 뭐 이런 여러 사회 단체들의 그 거장들을 다 버스에 한 버스 싣고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서화 활동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개막식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이때까지 딱딱하게 연설을 여러 번 여러 사람이 하고 끝나던 것을 우리는 사회자가 선포를 하고 개막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민속대가 공연을 했어요. 네. 네. 가야금과 젖대와 네. 이제 그 장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민요를 불러주고 장백송까지 부르면서 이철혁이랑 가서 네. 장백송까지 부르면서 개막식을 착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문화와 유관되는 개막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네도 그런 걸 처음 느꼈대요. 네. 이런 식으로 품위를 한결 승화시켜요. 승화시켜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다음에 우리 팔 손목 딱 잡고서 그러면 우리가 민속 문화 박물관을 저 앞에다 세우자고 자리를 다 비워놨는데 당신네 가보고 당신네 조선족의 민속 문화를 와서 전시를 해달라. 아유 좋다. 우리도 속마음이 그거다. 우리도 그걸 이제 가서 장소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이 돼가지고 장소를 다 잡았어요. 지금 설계 중인데 이러면 내년에 이제 봄에 나가서는 우리의 민속품을 이제 전시관에서 정식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보충을 하고 해서 이식, 주행, 관, 혼, 상제 뭐 이런 걸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조선족 노인회가 있더라고요. 춤추며 이제 노시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모시고 농악놀이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잘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은 거지. 때도 맞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무슨 뭐 또 연길에 연변대야 그래서 훈춘 이런 곳에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참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또 국제적인 교류도 확실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겐 필경 이제 고국이 있으니까 고국이 이제 남북의 조선과 이제 한국과도 민속 방면에는 교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정한 정도로 지난 9월에 이제 항일 전쟁 승리 70도 때는 우선 한국의 유관 부문하고 같이 유관 인사들하고 같이 이제 야생화, 야생화 민속에 관한 야생화 도라지랑 뭐 이런 야생화를 가지고 이제 공동 전시를 하면서 승리의 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전승의 꽃이다 이런 그 사상을 부여했고 우리의 이념을 부여하면서 전시회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도 주내에 이제 서예가들, 미술가들, 예술가들 모여서 같이 서예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연변은 중국 조선족의 가장 큰 집거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당연히 민속 문화 보존, 발굴, 개성, 고향 등 면에서 앞에서 이제 좋은 얘기, 충분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응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봐지는데 끝으로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주신다면요? 예, 글쎄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고 싶은 말 좀 더 할게요. 네. 예, 처음 한나는 사회적으로 우리의 이 민속 문화를 이제 지킬 때 관한 이제 각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 각 잡지사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여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사가고 고향을 안 지키고 외지로 외국으로 나갔다 하지만 우리 남아 있는 사람 또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도 우리의 민속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이런 그 사회 기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여러 매체들 있잖아요. 라디오 방송, 우리 라디오 방송, TV 방송의 신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들도 이제 잘 홈페이지도 좋은 홈페이지도 있어서 이제 저글로 무슨 해랑강 이런 게 다 있어서 이런 얘기는 공동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시공이 뭐 관계없이 민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담론할 수 있고 이런 걸 느꼈고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관 당국에서 이렇게 정부의 문화국이라든지 군중예술관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문화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사회단체들이 이런 그 우리 민속 문화에 대해서 더 높은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더 이제 자각성 있게 이런 그 민속 활동에 대해서 이제 충실히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계단에 보게 되면 그 저 군중예술관에서는 동북 삼성의 각지에 그 산재해 있는 조선족 부분의 문화관의 분들을 청해서 농악물을 보급하고 이제 우리 민요를 보급하고 무용을 보급하고 이런 그 행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활동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부단히 우리 민속 인재들, 민속 문예 인재들, 대중문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면
그 사람들이 골관이 돼서 정말 사회 각 분야에 분포돼가지고 이제 대중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민속적으로. 또 최근에는 저희가 그 하남의 이제 그 전통 음식 그 체험관에 이제 또 다녀봤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 전통 음식을 가지고서 백세 인생 건강 음식이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우리의 그 음식이 김치라든지 이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그 각종 그 전통 음식 문화를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하고 급수로도 높여서 밥상을 우리의 밥상을 잘 차리는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 뭐 임금의 수라상이 이제부터는 백성의 수라상이다 이런 이제 구호까지 내걸고 아주 그 임금이 밥상에서 이제 그걸 이제 따다가 그걸 개조해서 민관화해서 대중화하는 그럼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창조적이구나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있구나 참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것도 봤고 이래서 유관단체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골관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적극분자들이 활약을 해서 대중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중에 물론 저 본신도 있고 우리 연구원 본신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민속 보급활동과 민속활동, 민속이 생활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이가 되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지금 고향을 지킨 우리로서 고향을 지킨 우리로서 이제 더욱 이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민속문화, 이 식주행 관원상제의 그 정품들을 더 이제 한 차례 더 승화시키고 업그레이드 뭐지 지금 말로 더 승화시켜서 승화시키는데 좀 힘을 들여서 이래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더 윤택하게 그렇지만 우리 민속문화 전통 민속문화의 그 본색은 잊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50년 살아오고 우리가 아직도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오는 이상 우리가 이제 민족의 혼을 굳게 지키고 민속의 정을 나누어 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꼭 이 민속문화라는 것을 잘 지키고 번영시켜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 국장님의 보기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민속문화 발전을 위해 저그만 힘이라도 이바지해야겠다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약 150여 년 생활해오면서 스스로 고유의 민족문화와 민속문화를 형성하고 떳떳이 지켜가면서 우수한 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오늘날 더욱이는 민족문화와 민속문화를 망라한 제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감이 망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큼 우리들은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또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민속문화에 향해서 더욱 정을 갖고 이를 지키고 고양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민족 경제와 지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프로 여기서만 줄이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감 토론방에 나와주신 우리 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황고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 돌아오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